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해옥채널입니다. 이번에는 입 넓은 가재발생장한테는 그 물을 많이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붙여서 제가 한번 영상을 담아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 제가 이제 키우면서 다 많이 키우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기고 이제 성질도 모르던 그런 선인장들의 이제 성질을 잘예그 깨달아가면서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. 이 개발선장보다는 이거는 개발선장은 잎이 좁잖아요. 잎이 좁는데 좁은 데는 또 물이 그 이제 보통 보면은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줘도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줘도 되고 이제 상황 봐가면서 주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가재발선장은 잎이 넓은 가재발선장은 물을 많이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. 자주 주면 안 되고 또 개발선인장보다는 이 넓은 잎넓 가재발선인장은 또 이제 다른 선인장보다는 물을 적게 줘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려고요. 지금 이 선인장들은 그 제가 이제 한 20일 정도 안 줬어요, 물을. 그랬더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탱탱합니다, 잎이. 탱탱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는 그래 작은 걸 한번 키우다 보니까 그좀 물음병이 좀 자주 오는 그런 형황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만 잘 살펴보면서 제가 이렇게 키워봤어요. 그랬더니 이그 잎이 넓은 가재발선인장들은 보통 보면은 물을 주지 마시고 날짜가 됐어도 10일이 돼도 20일이 돼도 한 달이 돼도 그 이제 잎을 살짝 만져보시고 얘가 약간 힘이 없다 할때 물을 줘야 되겠더라고요. 근데 그냥 탱탱한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되었다고 물을 주면은 절대 안 됩니다. 이 선인장은 잎이 넓고 이렇게 큰 선인장들은 물이 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선인장은 이제 지금 20일 됐어도 탱탱합니다. 탱탱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제 물을 한 번씩은 뿌려주고 있어요. 빗질 한 번씩은. 근데 예, 만져보고 약간 힘이 없을 때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화분에도 긴 화분에다가 지금 이렇게 제가 분갈이를 해놨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나가고 있는 거 보면은 첫째는 물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그잎 좁은 우리 원종 개발선인장보다는 잎이 넓은 가지발선인장은 예, 물을 많이 주면은 물음병이 빨리 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. 그래서 이제 잎 넓은 선인장들은 될수 있으면은 한 달이 돼도 20일이 돼도 이렇게 만져보고 탱탱할 때는 절대 물을 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그뭐 저도 이제 그 혹시라도 죽을까 봐 조바심 내면은 절대 안 되고요. 그냥 내버려 뒀다가 이렇게 살짝 만져보고 잎이 이렇게 군데군데 다 만져봐야 됩니다. 만져보고 이렇게 탱탱할 때는 절대 물 주지 마시고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도 이제 약간 힘이 없을 때 물을 주면 되겠어요. 예,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이 우리 가재발생장이 지금 빨갛게 지금 잎이 변하고 있습니다. 잎이 변하고 있는데 같은 환경에서 같은 곳에서 같은 환경에서 키우고 있는데 유독 그 잎이 좀 빨개지는 그런 선인장이 있더라고요. 가재발선인장들이. 근데 원종 개발선인장은 햇빛에 나눠도 그 잎이 빨개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. 그런데 유독히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햇빛을 많이 보는 건 아니고 뭐 하루에 몇 시간 잠깐 보는 그런 햇빛인데 이렇게 잎이 빨개지고 있습니다. 지금 홍조빛을 이렇게 네, 변하면서 홍조빛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. 그리고 얘들이 계속 변하다 보면 우리 꽃보다 예쁜 우리 가재발선인장처럼 예쁘게 이렇게 그 색이 변할 것 같습니다. 똑같은 환경에서 키워도 이 선인장은 예, 빨간 빛이 안 납니다. 얘도 계속 지금 이렇게 베란다에다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. 이 선인장은 흰 선인장인데 같은 환경에서 계속 같이 날았는데도 얘들은 잎이 빨개지지를 않아요. 그런데 유독히 이 선인장은 지금 빨갛게 지금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종자가 있는 것 같아요. 잎이 빨개지는 종자가 따로 있습니다. 예, 햇빛을 본다고 해서 다 이렇게 빨간 건 아닌 것 같아요. 예, 그래.
이제 키워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키워보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. 예, 어떠세요? 같은 환경에서도 이 서인장은 그대로 있고 얘만 빨간 거 보면은 예, 그 종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고 보시면은 예, 알수 있을 것 같네요.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예, 오늘은 이제 그 잎이 넓은 가재발 서인장은 물을 많이 주면 안 되고 대수 있으면 작게 줘야 되겠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. 또 다음 영상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